여수 산단 내 LG화학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 나노튜브의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. 유망 신소재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. 김주희 기자입니다. 여수 산단 내 LG화학 여수 공장. 이곳에서 꿈의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 전용 공장이 구축돼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. 연산 400톤 규모로 단일 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.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 전도들은 구리와 같고 열 전도율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. 또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이릅니다.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는 2차 전지에서부터 반도체, 항공기 소재까지 활용 영역도 넓습니다. 첨가제로 사용됐을 때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될 범위들은 플라스틱 유만큼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LG화학은 올해 전정 소재 등 공급 물량을 시작으로 판매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 내년 말까지 공장을 100% 가동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북미, 유럽,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과 병행해 추가 증설에도 나설 방침입니다. 세계 시장 성장성이 연간 10%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LG화학은 2년 이내에 2배의 캐파를 갖다가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는 기초 소재 분야 사업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차세대 소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.